차승원 씨는 지난 10월 그의 아들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A 씨에 의해 억대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차승원 씨는 공식 보도를 통해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제 고3때였죠.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신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저는 같이 그냥 살았어요. 데뷔 초부터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며 가족 사랑을 드러냈던 차승원 씨. 이번에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잔정을 좀 못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으면 얘한테 잔정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98년도 가을경에 이제 차승원 씨의 가족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인정을 했었거든요. 노아가 그때 이제 7살, 8살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그는 이제 그 약속을 저는 이제 기자로서 지켜왔었는데. 차승원 씨는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친부라고 주장하던 A 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며 친부 논란은 마무리됐는데요. 최근 패션쇼를 시작으로 연애 활동을 다시 시작한 차승원 씨. 끝까지 가족을 지켰던 그의 모습에 이미지 또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건 후 친한 디자이너의 패션쇼 무대를 통해 첫 공식 석상에 오른 차승원 씨는 이와 별개로 차승원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각 브랜드는 매출이 상승을 해서 차승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값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그에게 스타들을 비롯해 대중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스타로 승승장구하던 이병헌 씨는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네, 이병헌 씨가 그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연예인 두 명과 함께 지난 6월에 그냥 간단한 뭐 술자리에서 이 음담패설을 한 것을 빌미로 이 두 명의 여성이 5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병헌 씨가 곧바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두 사람이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병헌 씨를 협박한 여인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두 여성은 현재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병헌 씨는 비록 협박의 피해자지만 국내 활동 중단은 물론 CF 모델까지 중도 하차하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로 좀 환산하자면 가히 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많은 손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광고주에게까지 영향이 좀 미치면서 뭐 커피 광고에서는 모델이 교체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협박 사건 논란 이후 약 50여일 만에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낸 이병헌. 그는 가족과 팬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고 걱정하셨을 많은 분들께 먼저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죄의 말을 남기고 출국한 이병헌 씨. 이후 협박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병헌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판은 약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취재진들도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병헌 씨 입장을 기대했는데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이병헌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